너무 예뻐. 외국 같아. 저번에 찐이랑 여기 치즈룸에 왔었는데 그때 너무 맛있어서 오늘 다시 저번에 먹었던 거 또 다시 먹을 거야. 이 치즈는 섞지 말래. 하나씩 먹을 때 이렇게. 나중에 치즈가 약간 시원한 게 뜨거운 파스타에 치즈 맛이 차가운 치즈 맛이 느껴져서 너무 좋다. 먹어. 피클도 열무김치도 피클을 담았어요. 케일 샐러드야 케일 이거. 근데 케일을 케일 같지 않다 이렇게 놓으니까. 그치, 두릅 같아. 케일하고 이게 퀴노아를 누룽지처럼 만든 거래. 응? 그리고 이게 무슨 치즈라 그랬지? 부리치즈? 부리치즈? 맛있어. 이걸 세 가지로 해서 같이 먹어. 완전 건강식이다. 맛있어. 먹어. 에르메스에서 한동안 전에 이런 거가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식탁 매트. 식탁 매트로 이렇게 몇 가지 컨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앞뒤로 다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이게 아깝잖아요. 이게 일회용 소모품인데 그래서 이렇게 크게 쓰기는 너무 아까워서 주로 와인 친구들 왔을 때 와인 먹고 할 때 앞에 매트로 사용한 건데 막 이렇게 잘랐어. 이거를 잘라서
요만한 사이즈. 또 어떤 때는 여기에 또 반을 더 잘라. 그래서 요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놨는데, 요만한 사이즈도 굉장히 괜찮아요. 보여드릴게요. 이만한 사이즈 괜찮고, 이만한 사이즈.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뭐 이만한 사이즈 필요한데, 이게 앞뒤로 쓸 수 있어. 어떤 때는 여기 뭐가 이렇게 얼룩이 져 있으면 뒤집어서 이 느낌. 뒤집어서 이 느낌. 이런 건데, 온 친구들이 전부 다 이런 거 너무 예쁘다고 탐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코팅을 하려고. 이렇게 코팅을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닦아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선물 주려고. 충분히 코팅하면 선물 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코팅하는 데를 제가 알아뒀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코팅하러 가려고 해요. 같이 한번 가봐요. 여기 아니야? 어머, 이전에 때 어디로 간 거야? 이전에 때요. 어디야? 다시 찾아가야 돼. 킹코라는데 여긴데, 여기가 코팅하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지금 찾아왔는데 이전에 때. 가보죠 다시. 또 금요일까지 영업 합니다. 토요일 일에는 안 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또 뭔데요?